안녕하세요. 여기에 지금 있는 그 이 글을 보면 여러분이 또 그럴 것 같아요. 저건 또 뭐야? 인강의 이제 댓글 조작 사건이 최근에 뭐 삽자루 선생님이 또 밝혔더라고요. 삽자루 선생님은 참 그쪽은 좀 그 밝으세요. 옛날에 이제 뭐 대성의 뭐 이 선생님하고 한 선생님 이제 싸울 때도 그렇고 그때 이제 저도 좀 뭐 한참 이제 대성한테 뭐 고소당하는 이런 사원이었는데 뭐 하여튼 이번에 그 뭐 대단한 일을 또 이제 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안 밝혀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타 학원의 강사들을 까는 것을 떠나서 그 학원 내에서마저도 자기 학원 내에서마저도 그 조작질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게 할 뿐이죠. 그래서 1위는 조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인강에서의 그 댓글 조작, 그러니까 알바들을 통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비 강의도 좀 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사이비 강의가 가장 심한 경우가 어디냐 하면은 영어 쪽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연계 효과가 가장 높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EBS 연계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에요. 어휘 강의를 아주 개판으로 해놓는 경우. 그래서 그거를 웬만하면 넘어가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날조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능에서는 뭐 M학원 그러면 여러분이 알겠죠. 그리고 공무원학원에서 이제 K학원이라는 곳인데 어휘 전문 강사 이제 K선생님이 잘못된 어근이다. 그래서 어근은 이제 그 오류 바로잡기를 하겠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음란 버전 몇 개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정 정도는 그 맞는 말이다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아닌 게 많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어휘를 잘못 배웠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걸 이제 그 오르비에 얼마 전에 올려놨고 뭐 이제 그랬는데 어떤 학생은 그 선생님 편을 들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어근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단어가 생각이 난다면은 그걸로 효과는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학생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보여줄게요. 앞에 음란 버전이라고 해서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단어를 넘겼는데 단어를 넘긴 뒤에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날아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 있는 단어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아는 단어겠죠.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가 이 부분 정도 이제 모를 수 있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단어 얘기는 특별하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보면은 이런 거는 좀 익숙한 단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깨지게 되고 설령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SUM이라는 것이 CUM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정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정액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의미를 넣었을 때 여기에서 정액이란 의미를 넣었을 때 단어가 연결되느냐 그러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했다가는 그 단어 하나는 받아들이는데 다른 단어에서는 깨진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어근이면은 어근이다. 아니면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 뭐 그냥 지어낸 것이다. 물론 이 선생님이 일부에서는 지어낸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게 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게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부분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여기 어근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별도로 다른 식의 강의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제가 음란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참고로 이 선생님의 그 어휘 강의는 제가 맛보기를 이제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맛보기를 봤는데 여러 개예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 봤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200개 정도 돼요. 맛보기 강의에서만. 근데 그 단어 하나를 설명하면서 또 실수를 하는 것이 다른 단어를 끊는다든가 했을 때 실수를 하는 것이 평균 2.5개 내지 3개 정도에 이르러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한 200개 정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400까지 500까지가 헷갈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근 다 해봤자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한 500개면 충분한 정도가 될 텐데 5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집중적으로 이제 좀 볼만한 것은 파생이가 많은 거는.
근데 이 선생님 걸 들었다 치면은 그 단어가 외워지는 대신에 다른 단어하고는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우선 이제 갑시다. 왜 이제 음란버전이라고 했냐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하는 것들 때문에. 이분 그냥 한번 그 후다닥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얼루어라고 했는데 유혹하다가 루브에서 나온대요. 루브에서 나오는 루브에 이퀄 이제 러브라는 뜻이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러브라는 뜻이 있는 이 어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이 루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루브라고 해놨는데 이놈과 이놈이 같지가 않아요, 어근이.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거 통째로가 어근이 돼서 이거 자체가 미끼예요. 미끼나 이제 미끼라기보다는 유혹물로 보면 됩니다. 유혹물.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좀 유혹할 만한 물건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또 이제 뭐와 관계되냐면 얼룩이야 그러면 루브라는 것이 흐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게 충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충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하나 흐르다가 쌓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적, 퇴적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 AL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을 어느 쪽으로라든가 누구에게라든가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라든가 이렇게 가져요.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강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양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루어가 유혹물인데 이게 이제 동사 형태로 되면서 여기서 AL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누구를의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 AL은. 그래서 근데 이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얼루별의 뜻이 남녀가 섹스할 때 흘러 넘쳐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남녀가 섹스할 때 흘러 넘쳐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루브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보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루브가 나오면은 다 섹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일단 뒤로 가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어셉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수능 범위 단어를 넘어섭니다. 수능 범위를 단어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의 이제 강의를 대충 보니까는 그 공무원도 하고 이제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능의 경계와 그 공무원의 경계를 전혀 나눠놓지 않고 그냥 그 편의상 해놓은 거를 학생들한테까지 하게 한 경우들이 꽤나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 구분이 없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것까지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셉트에서 이 셉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모양만 비슷하면은 거의 같은 단어로 사실 자신이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것과 관계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 이 셉이라는 거에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셉이 뭐냐 하면은 체액이에요. 체액, 그러니까 수액, 나무 같은 경우에. 뭐 진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 뜻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이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놓고는 정액이 없어지니까 멸균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뜻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멸균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놈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이 셉이 그 셉 자체가 아니라 셉트까지 해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이게 썩다, 곰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곰다. 곰다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 고름 생기는 거, 이걸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A는 이 A가 나중에는 AB가 되기도 하고 ABS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자체가 없다의 개념이에요. 멀어지거나 없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없다예요. 그냥 곰지 않게 하는 게 돼서 결국 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결국 뭐냐 하면은 웬만하면 정액으로 갔어요. 그죠? 여기서는 섹스할 때 흘러 넘친다. 그러면은 흐르기만 하면은 섹스 쪽으로 가는,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되죠. 이 SEP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또 여러분은 정액,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September를 봐도 여러분은, 아, 뭐 그 달에 섹스를 많이 하니까. 뭐 이래야 되겠죠. 그죠? 재밌죠? 그럼 이제 밑에 가 한번 갑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근 자체가 이건데도 어근마저도 여러분은 잘 못 배우고 있어요. 의미도 잘못되어 있고 어근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나마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파생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것도 그렇게 파생어가 많지 않으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도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 컴이 나오는데 이 컴이 정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액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액과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셉인데도 정액과 관련이 있고요. 그죠? 루브인데 섹스와 관련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정액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선생님 말대로 하자면은. 근데 여기서 컴이라는 것이 정액과 관련이 있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선생님 그럼 이렇게 했다 치면 이거는 어근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근이 이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CUM이 결국 이게 어근이다 하는 의미죠. 이 선생님 말로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근은 이 AQ예요. ACU.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acute라는 거 있잖아요. acute. 예리한, 예민한, 신랄한. 그죠? acute angle 그러면은. 이게 예각이잖아요. 그죠? acute pain 그러면은. 아주 심한 격통.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acuity. 격심한.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은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나와요. acute에서. 근데 여기서는 come이 없어요. 그죠? 실제로는 이게 식구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간다고. 뜻이 여러분이 연결이 되나 보세요.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이 큐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민하다. 사람이 명민하다. 대가리가 저 새끼 아주 무지 뛰어나다든가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단어를 헷갈렸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여러분한테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을 기존에 이미 100% 제가 알고 있는 것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뜻은 모르지만 이 뜻은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건 아닌데,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네. 그래서 이제 좀 뭐 찾아서 참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얘기를 어휘 강의를 할 건데, 어금 관련해서. 그럴 때도 제가 틀린 그 어근을 얘기하는 경우는 생길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경우라면 넘어가겠다. 근데 의도적으로 아닌 것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여러분을 망친다 하는 거예요. 망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봐봅시다. 에머포리스 이러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아모르가 이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이 아모르가 사랑이래요. 사랑을 성적으로 느껴서 호색적이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 단어의 뜻을 호색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어근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근이냐 하면은 실제로 어근은 이 A가 아니라 이 몰프가 어근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몰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이고 여기에 있는 A라는 것은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A처럼 없다예요. 밑에다 써야 되겠죠. 그죠? 없다. 그래서 모양이 없는 그래서 이게 무정형이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모양이 없는 이라는 뜻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물론 이제 수능 범위는 넘어서요.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뜻을 잘못 가르쳐줬죠. 이거 호색적이냐? 아니에요. 무정형이에요. 정해진 형태가 없는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단어에서 얼마나 적용되는가. 그리고 이 부분도 내려가 봅니다. temptation, tempt, 여기서도 tempt 해놓고 여기서는 temple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지금 temple 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temptation 자체는 일단 유혹이잖아. 그죠? 유혹인데, 이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temple에 가서 여자를 꼬시니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이 여자 꼬시는 장소예요. 이 선생님 말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이 선생님 말로는 교회에 가서 여자를 꼬시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근상 이 뜻 자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한테 인식시키긴 좋다 치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템플이라는 것은 저기에 있는 템플하고는 어근상 어떤 관계도 없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 어근이라는 건 그냥 템프가 아니라 템프트예요. 템프트. 템프트 자체가 유혹하다 하는 뭘 하고 싶게 하다. 그래서 그냥 템프트라는 것 자체가 be tempted to 그러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템트. 그게 템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템플이라는 것은 원래 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절인데, 이거 자체가 또 여기 관자놀이도 템플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람의 이 이마 옆에. 근데 이 템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는 뜻은 이렇게 돼요. 이 잘라놓은 거예요. 잘라놓은 것인데 이거 자체가 잘라놓은 것이라는 의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종교용으로 따로 떼어오는 땅을 얘기를 해요, 원래.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거 찾아봐서 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재단이 있다. 높은 곳에 재단이 있으면 재단의 공터를 얘기를 하는 거. 그게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의미가 이제 뒤로 이어지면서 좀 길어지거나 이제 좀 변화되든가 해서 이게 신전의 개념으로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절에 간대요. 그럼 절과 유혹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 들으면 스님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아, 스님들이 오는 여신도를 꼬신다. 안 그러면은 여신도가 그 스님을 꼬시기 위해서 절에 간다. 뭐 그렇게 확장되겠죠. 이 선생님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액 발사한다. 이렇게까지 가요? 이건 이제 그 제가 좀 심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차피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뒤로 한 번 더 가봅시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드려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몇 개가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꼬이고 꼬이고 해서 개 박살이 납니다. 그 사례를 제가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무척 그 자주 나오는 그 빈도수가 높은 소위 이제 빈도수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근에서 파생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수십 개의 단어가 여러분한테 꼬이게 된다. 근데 파생어가 많은 단어에서 여러분이 그랬을 때는 한 단어, 이 선생님한테 들은 한 단어 때문에 단어가 30개, 40개, 심지어는 100개까지 꼬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100개까지라고 그러면 좀 심한 거지만은 그 예는 이 뒤에서 다른 시간에서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더 보자 하는 거예요. 더 보면은 여기도 일단 가봐요. 가보는데 램파이의 어근이 램이래요. 어근이 램이래. 나는 이게 순양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뭐 이게 이제 이 선생님은 이 이제 램에서 아마 끄집어낸 것 같아, 그죠? 순양이 램인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어근 자체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하기로 순양의 성기가 발기한 상태래요. 근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뜻 자체가 뭐예요? 가지치다잖아요, 그죠? 가지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가지가 갈라지는 거, 브랜치처럼 갈라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램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뭐냐면 램이 자체가 이게 그냥 가지예요, 가지 이거 자체가 가지.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가지가 아니죠. 가지가 아니라 성기가 발기한 상태. 그럼 가지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여학생이 보고 뭐 어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미 성인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중요해요. 표현을 달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기가 발기한 상태래. 그럼 가지치는 것이 성기가 발기한 상태. 그럼 얘는 무슨 뭐 이 순양은 성기가 무슨 삼지창 사지창처럼 갈라지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기가 발기한 상태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램이가 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만들다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 이게 팩트라는 것이 팩트잖아요. 이게 FIC로도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야 되는 것은 이놈보다 이게 포인트가 돼서 여러분한테는 이게 다른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지금 결국 어떻게 가? FIT 여기까지 같이 가요. 그죠? FEIT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되면서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이게 피케이션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왜냐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것에서는 가면 갈수록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한번 가봅시다. 좀 더. 근데 진짜 극치는 이건 것 같아요. 시디우스 그럼 이거 자체가 유혹하다잖아. 그죠? 유혹하다. 유혹하다예요. 근데 여기서 세라는 얘기는 씨는 분리예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듀스라는 얘기는 이끌다 하는 의미예요. 어디로 인도하다, 끌어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건 단어 같은 경우 한두 개가 나오는 게 니듀스, 시듀스, 프로듀스, 뭐 인듀스, 디듀스, 덕트도 나와요. 인덕트, 디덕트, 컨덕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냥 디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디유, 섭듀 뭐 많이 형태들. 근데 여기서는 이 SG가 섹스래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듀스는 하다래요. 듀스가 하다래. 물론 하다라는 의미가 유도해서 뭘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확장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 선생님 말로는 이게 뭐냐면은 섹스하다. 그러니까 섹스하기 위해서 섹스를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게 유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SE라는 것은 S라는 것은 이게 분리예요, 분리. Separate 하는 거, Separate.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얘기합시다. Separate, 쇠가 잘라내는 거예요. Parate에서 PAR이라는 것은 짝이에요. Pair라는 거. 물론 PAR가 R이 꼭 그 pair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옆도 짝으로 놔뒀기 때문에 옆이 되는 거고 보인다 하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Transparent 이럴 때. Trans는 지나쳐서, 그러니까 뚫고 보인다. 이런 식이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저는 몇 마디 그냥 해버리면 돼요. 써주건 말건,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 갔을 때 그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뭐가 돼야 돼? 이 SE가 보면은 무조건 섹스로 가야 되죠, 여러분은. 그죠? 섹스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이상하지. 그럼 이것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단어가 최소한 30개 이상이 나와요. 30개 이상이 나와. 그럼 여러분은 다 깨져요. SE가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30개 이상 나오는 이 듀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듀스를. 이 SE가 들어가는 건 100개도 넘어요. 100개도 넘어요. SE 보는 순간 여러분 섹스를 생각하고 두루 보는 순간 이거를 생각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럼 인듀스 그런다면, 인듀스 그럼 안에서 한다? 이래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로 갑니다. 그 어커스트에서 코스트가 매칭부에게 다가서 몸값을 묻는 데서 나왔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안 해도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이 코스트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코스트가 옆구리예요. 뭐야? 옆구리. 이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코스털 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옆구리 갈비. RIB. 코스털 립. 그래서 옆구리 갈비. 근데 여기서 이 AC는 뭐냐 하면 이 AC는 접근이야.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AL도 있었고, 뭐 AT도 있고, 뭐 AD도 되고, 이거 여러 가지가 같이 나왔어요. 이 부분 자체에서는. 이게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접근이야. 그러니까 옆으로 다가간다. 옆구리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다 하는 건데, 이건 수능 어휘가 아니에요. 수능 범위를 넘어서요. 이것도 수능 어휘는 넘어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 작년 EBS에서는 이 단어는 나왔어요. Ramifica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나왔는데 이거는 뭐야? 뜻을 밑에 써줍니다. 그리고 안 써줄 수가 없어요. 수능 영어는 일단 아닌 거고 이것도 수능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매춘부에 다가가서 몸값을 묻는 데서 이게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호의를 갖고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호의를 매춘부한테 느끼는 거. 그리고 참고로 다른 또 강의에서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단어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와 저기서 얘기할 때가 뜻이 틀려집니다. 그거마저도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게 이제 해변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놈하고 이놈을 연결시켜서 해변에서 매춘부가 있어서 해변가에서 뭐 어쩌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코스트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용하고 관계가 있는 쪽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다 저기를 해놨던데, 그 여기서 지금 컨슈메이트에서 이 숨이, 여기서 보세요. 숨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조금 음가가 조금 비슷하기만 하면은 그 관계가 있는 걸로 일단 엮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컨슈메이트에서 이 숨이, 원래 이 숨이 이 놈이 바뀐 거다. 이 얘기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액에서 나왔대요. 여기서는 몸값에서 나왔는데, 매춘부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단어하고 비슷한 걸 또 이거를 이제 세 개를 같이 써놨어요, 이분이. 비슷해 보이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써놓은 건지 모르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 정액에서 나왔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culminate에서도 이것도 여기 이 come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come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come인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 선생님 말하자면 이거는 탈락했다. 이 얘기예요. 참고로 이 선생님의 그 어근 설명을 할 때는요, 조금만 그 모양이 비슷하면 일단은 같이 관계가 있는 걸로 만들려고 하고요. 조금 덜 비슷하다 그런다면 있는 철자를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탈락음이다, 뭐다,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게 다른데 가면은 그게 그 룰이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럼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정액인데 여기서도 성관계로 절정. 성관계가 이제 절정으로 완성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기억하기는 쉽고 이거는 참고 얘기를 할게요. 이 숨이라는 것이 이 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 자체가 썸이다 할 때 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상. 정상이라는 의미가 높은 것을 얘기를 하죠. 높은 거.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컨이라는 얘기는 철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컨 자체도 이게 이제 완전. 완전한도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함께 같이 협동의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협동의 의미로. 근데 그거 말고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콜리그 그럴 때는 이제 그 동료와 함께의 개념이 되는데 동료라는 개념에서 컴플리트 그럴 때는 이 컴이라는 얘기는 완벽한 쪽으로 가서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철저하게 정상에 이른다 하는 의미. 이제 AT는 동사형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정점에 이르다예요. 정점에 이른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 극한에 이른다 하는 의미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 의미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컨슈메이트가 이게 정점에 이르다가 결국 확대돼서 성적인 쾌락이 극에 달하다 하는 의미. 하룻밤 자다 하는 의미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놈에서 정액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이놈에서 이 의미로 정점에 이른다가 이게 확장돼서 성적인 그죠? 만족이 그러니까 성적 고조 이렇게는 가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갑시다. 그래서 이놈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지금 없어요. 없어요. 이놈도 일단 그 뒤에서 일단 봐봐요. 이게 지금 관련된 단어가요. 50개가? 50개 정도는 좋게 나와요. 이 숨이 들어가는 게. 근데 여러분은 그 숨에서 컴을 못 찾아. 찾아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컬미네이트에서도 이 컴이 정액이래요. 성관계를 절정하고 완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관계.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보면 이 컬미라는 것 자체가 이 꼭대기라는 거 있어요. 꼭대기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컬이 아니라 컬민까지예요. 컬민. 여기까지가 꼭대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근도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어근도 잘못된 거고. 그죠?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이 이제 L자로 없애야 된다 하는 거죠. 탈락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놈도 절정에 이르다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절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완성 완수가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하는 의미예요. 절정에 이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뭐가 되다 하는 의미죠. 뭐로? 그러니까 승리로 끝났다라든가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까지 이게 나올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아닙니다. 또 다른 경우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 어떻게 느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은 알겠죠. 뭐에서 얼마나 헷갈릴 수 있는지. 서컴도 컴에서 나오는데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해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굴복한 거래. 그러니까 유혹에. 당연히 그 정액에서 나오니까 유혹에 굴복해서. 그죠? 원래는 뜻은 굴복하다예요. 그러니까 뜻은 생각이 나겠죠? 뜻은 생각이 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어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말로는 컴이. 근데 여기서 같은 컴이 어근이야. 컴이 아니라 이 컴, 이 B까지가 이게 어근이야. 이게 눕다예요. 눕다 하는 의미라고. 그럼 여기서 이 SUC는 뭐냐 하면 이게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SUC라는 것은 SUB도 있고 뭐 이제 SUC도 있고 표현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눕는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래 엎드려서 눕는 거죠. 상대 앞에. 그래서 결국 이게 굴복하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도 다른 단어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뭐를 찾아야 돼? 이 컴만 나오면 이제, 그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액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거 지우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수능어휘로는 뜻을 써줄 거고요. 이것도 수능어휘로서는 뜻을 써줄 겁니다. 이거 수능어휘 범위 넘어서고요. 이것도 수능어휘로서는 일단 넘어서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뺄까 하다가 여러분한테 우선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어떤 선에서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나. 그리고 고급 단어로 가도 갈수록 쉬운 단어에서는 쉬운 단어대로 이 선생님 강의에서는 여러분을 망친다 하는 건데, 그럼 전부 다를 쓰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그래도 좀 그 있는 거, 그러니까 파생과 조금 있는 거 몇 개만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 되는가 하는 거.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 시디우스라고 했을 때 이 C가 이제 이 선생님은 섹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듀스에서 지금 문제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대부분 알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이 보면은 뭐 어쩌야 돼? 이런 접두어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접두어만 알면 돼요. 그죠? 접두어들. 이 접두어들. 이 서브는 아래라는 거잖아. 그죠? 이건 아니라는 얘기고, 이거 뒤는 떨어지는 거. 앱은 이탈, 분리가 되는 거고, 인트로는 안으로가 되는 거고, 그죠? 프로는 앞으로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리는 D가 되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고, C가 분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시덕션, 시덕티브 해가지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지금 빼놓은 겁니다. 그럼 실제 이거 곱하기 몇을 해야 돼? 이거 곱하기 3 내지 5 이렇게 가야 돼요. 더 많아요. 지금 저는 그냥 일부 귀찮아서 일부만 해놓은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실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후다닥 후다닥 그냥 다 훑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게 가다 보면 뭐 단어를 다 적어야 되고 이것도 아니야. 가다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미가 어금별로. 그리고 특별한 게 나오면 다시 특별한 걸로 가고. 그럼 여기서 같은 이제 그 뭐 컨슈메이트 해서 이제 정점에 이르다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커는 이제 뭐 놔두고 함께 했으니까 수음 그랬는데 여기서도 수음도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근데 이거를 이 선생님은 뭐에서 얘기를 한 거야? 수음에서도 얘기했고 컴도 얘기를 했고 컬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컬, 컬, 미 이 부분에서 마저도 다 그냥 이 그 뭐 그 연결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어지고 여기서도 지금 이 단어가 이 컴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액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썸이 그럼 결국 뭐야? 앞에서 얘기를 했죠. 위에 높은 곳이라고. 그럼 여기서 미트는 뭘까? 이게 보내다예요. 보내다. 오미트, 보미트, 커미트, 써미트, 에미트 이게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럼 그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단어들을 여러분한테 몇 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선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최소한 50개 이상이 나옵니다. 50개 이상이 나와요. 근데 물론 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미트를 얘기를 한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이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썸이라는 것이 높다 하는 의미하고 토탈이라는 것. 토탈이라는 것이 결국 합한다고 써머리가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써머리가 요약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IG가 붙으면 이제 뭐 동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 이 썸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뜻 말고 다른 뜻이 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야? 이 경우까지 알아야 돼요. 이 수음은 취하다. 여기 지금 그 참고로 그냥 해놨습니다. 이렇게 take나 use나 waste, spend. 이렇게 소비하다 내지는 사용하다 붙잡다 하는 거예요. consume. 소비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컨이라는 얘기는 뭐야? 소비한다가 소각하다 하는 의미까지 나옵니다. 철저하게요. 컨은 거기서 함께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consume 했을 때 이 컨이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완전히의 의미라고 함께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 취하는 거, 그래서 음식 같은 게 섭취하다까지 나온다 하는 거. 그럼 이게 지금, 뭐 이게 다 나온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고급 단어들, 공무원 가고 뭐 편입 가고 할 때 다른 것들 따로 있어요. 그거 지금 저는 빼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야? AS, 에트, 그죠? 그리고 COM, 에트, 프리의 뜻. 이거 뻔히 알 수 있는 것들, 웬만하면. 닐의 뜻.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우선 이건 놔두고요. 그럼 이것도 지금 여기에 적은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뭐 컨섬티브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 형용사 형어음이니까 이건 대충 알잖아요. 그죠? 컨슈머. ER 붙어서 사람 되는 거. 여기까지는 정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컵이 나왔는데, 그죠? 그 컴 이렇게 나와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라이의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밴드라는 얘기는 고개를 숙이는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누워있다 하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이 CUP예요. 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CUM이라고 얘기를 했죠. CUM. 근데 실제로는 앞에서 봤던 이 선생님이 얘기해서 했던 서컴이라는 거, 굴복하다 하는 의미에서는 거기서는 CUMB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봐보세요. 동일 어근인데도 여기서는 M자가
M자가 없어요. M자가 빠져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얘기했던 뜻을 전혀 잘못 가르쳐 주기도 했거니와 설령 그것을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닌 상태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큐베이터 그러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뭔지 인큐베이터. 그냥 인큐베이터. 이건 한글로 얘기해도 힘들어. 그죠? 근데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큐, 부화시키다죠, 원래는. 부화시키다. 그러니까는 부화시킨다 했을 때 이게 꼭 그 이제 의미가 확장되면서 그 어떤 사업을, 그죠? 도와주는 경우, 초기에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도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런 식. 그럼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안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죠? 안이 되는데 이게 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엇 위에 눕히다도 되고, 무엇 안에 눕히다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인이 실제로 온의 의미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한테 한두 마디씩 그냥 각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치면서 얘기를 해주는 나중에는 이게 축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이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깨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는 여러분한테는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쓸까 뺄까 하다가 제가 그냥 놔뒀는데 이 컴버섬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근이에요. 컴버섬.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곤란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내 길 앞에 뭔가 쫙 누워있어. 아, 귀찮은 새끼.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수능 쪽을 좀 넘어간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냥 써놓은 거고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어근을 학습을 했을 때는 이 정도가 무너진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뒤에 정리해 놓은 거로 갈 텐데요. 뒤에 정리 우선 이거 지워놓고 예고편. 예고편 간단하게 저것만 봐볼게요. 그럼 이 앞에 거에서만도 음란 버전에서만도 여러분이 그 잘못 배워서 놓치게 될 어휘가 거의 100개는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한 12개 정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 프레주디스 뭐 해놓고 이제 몇 개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 있는 단어는 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단어가 맞아요. 그죠? 다 알아야 되는 게 단어가 맞고 근데 그 지금 앞에 하나에서만 지금 단어가 이 단어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프레주디셜 이런 거 안 써놨잖아요. 그죠? 다 써놓은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일부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하나만 더 가보면은 여기 이제 8번부터 13번까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모를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단어가 제일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근데 다 잘못 해놨는데 여기서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같은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놈만 나온 게 아니라 이만큼이 또 있어요. 앞에 그 여섯 단어에서 그럼 이 부분의 어휘가 여러분이 다 흔들려서 다 깨진다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단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제가 이거 설명해 놓은 걸 안 볼 수가 없게 돼요. 왜냐? 왜? 지금 내가 설명을 했던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음란 버전이라고 해서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단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심각성이 덜했습니다. 수능 범위 들어섰을 때 심각성이 지금 이 정도예요. 여섯 개 단어에서 이게 다 여러분한테 깨져버린다 하는 거예요. 깨져버린다. 단어가 다 깨져버려요. 그럼 왜 깨지는지 뒷시간에 보겠습니다.